근데 진짜 불만인 게 뭐냐면 자기들 안 판대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난 이해가 안 가요. 안녕하세요, 난쟁이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오늘은 그냥 제품 리뷰가 아니에요. 왜 그냥 제품 리뷰가 아니냐? 바로 제가 실사용하는 제품 리뷰입니다. 제가 또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까?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해가지고 제가 사운드바를 하나 얘기를 했더니 생일 선물로 사운드바가 왔습니다.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사주셨고, 저는 원래는 사운드바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여기 이렇게 사운드바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퍼랑 리어 스피커 두 개 가지고 원래 삼성 사운드바를 쓰고 있었어요. 이 삼성 사운드바 이름은 Q950R이에요. 19년도식 제품이고 이 친구가 단점이 조금 있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LG OLED 친구를 같이 쓰는데 이게 틱틱 잡음이 계속 납니다. 플러스 은밸런스가 개판입니다. 순정 5편으로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좋았습니다. 우퍼도 잘 나오고 사운드 퀄리티 자체도 속 나쁘지 않고 괜찮았는데 왜 굳이 바꾸려고 했냐? 그냥 그거예요. 신제품 나왔네? 바꿀까?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요. 근데 일단 스펙 차이는 있습니다. 스펙 차이는 950R 이 친구가 7.1.4 채널입니다. 그 다음 버전인 950T가 9.1.4 채널로 2 채널이 더 증가했고 이번 연도 출시한 950A가 11.1.4 채널입니다.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이게 구성이 똑같아요. 사운드바 하나, 우퍼 하나, 리어 스피커 두 개 이렇게 똑같은데 도대체 스피커 개수가 늘어나질 않는데 어떻게 하드웨어 채널이 2 채널씩 증가하냐 할 수 있는데 어디가 늘어났냐면 이 사운드바 안에 스피커가 두 개씩 더 들어가 하는 겁니다. 솔직히 말해서 갈아줘. 네, 갈합니다. 왜냐면 이게 뭐 사운드바가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에 더 쑤셔 넣는 거지 이게 막 방향별로 따로 넣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원래 아는 그 정도의 막 채널이 막 늘어난다는 그런 서라운드감의 극대화된 느낌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부 스피커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자체도 좀 더 넓어지고 뭐 방향감이 그래도 조금은 더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. 그리고 이제 이 사운드바 관련인 아저씨들이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. 근데 그 아저씨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가 어디냐면 DVD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. 그 아저씨들이 R하고 20년도 버전하고는 별로 굳이 이걸 업글시킬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이 A 버전이 잘 나왔대요. 그리고 그거 보고 내가 또 혹해가지고 구매를 한 겁니다. 아,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선물을 받은 겁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뀐 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? 아까 말했듯이 채널이 빵빵해요. 그리고 나머지 뭐 리어 스피커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어요. 우퍼는 생긴 거 그냥 똑같아요. 그래서 우퍼는 제가 TV 왼쪽에다가 설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리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시면은 스탠드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근데 진짜 불만인 게 뭐냐면 아니 이 삼성 놈들은 리어 스피커잖아요? 벽에 박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럼 스탠드를 따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식 사진에는 스탠드에 달아놨어요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난 이해가 안 가요. 스탠드 위에 설치해 놓은 사진을 해놓고 자기들 안 판대.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샀냐면 국내에선 또 스탠드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알리 직구를 했어요. 알리익스프레스. 그래서 이 스탠드를 쓰다가 스탠드 쓰면 솔직히 왜 이게 아무리 고정을 잘 시켜도 이게 계속 풀려. 아주 귀찮게 하시리. 이제 좀 휘저어 보이잖아요. 공간 차지도 좀 덜하고 하려고 바꿨습니다. 그 스테이션에 원래 쓰던 건데 뒤에 나사가 똑같거든요. 4분의 1 탭이라서 그냥 스피커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설치를 해뒀습니다.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전이랑 리모컨이 똑같이 생겨먹었어요. 블루투스 연결, 우퍼 레벨, 음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쓰냐? No. 안 써요. 저걸 쓰고 있으면 이제 좀 잘못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세팅을 조금 하려면 휴대폰 어플에서 스마트 띵스 거기에다가 사운드바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세팅들 여기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운드바에서 중요한 거 음향 모드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서라운드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. 근데 AI 사운드가 전 좀 여러 가지를 들어봤을 때 제일 무난하고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댔었고요. 우퍼도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오토 EQ라고 있는데 이걸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이제 껐죠? 이 설정을 아, 깜짝이야.
세팅을 다시 할게요. 원래 오토 EQ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설정을 하는 게 뭐냐면 우표랑 여기 있는 내장 마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간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이제 사운드 세팅을 EQ잉을 해주는 거죠. 이 방안이 약간 가득 차는 느낌이에요. 그 우퍼 할 때 영화관에서 느꼈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이 오토 EQ 켜고 AI 사운드 이 두 개 정도만 세팅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개 있어요. 보이스 음량 강화, 목소리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목소리만 좀 강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보이스 음량 강화를 켜고 저음 강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음 강화시키는 거고 야간 모드 같은 경우는 우퍼 좀 낮춰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외부 기기 받는 거, 여기도 HDMI가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 있고 블루투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앱도 돼요. 스포티파이도 여기서 켤 수 있고 뭐 여러 개 가능한데 솔직히 말해서 자체적으로 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. 음악 휴대폰 해가지고 탭 해가지고 휴대폰에 나온 그 노래 같은 거 바로 틀 수도 있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쓸 일이 없습니다. 사운드바에 누가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? 그냥 그 TV 앱이 넘쳐나잖아요. 제가 이제 지금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체험시켜야 될 거는 돌비! 이게 사운드 감이 조져줘요.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당연히 서라운드감이 안 느껴지겠죠? 왜냐면 이 영상은 스테레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방에서 아이패드 같은 걸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그 느낌이 완벽하게 달라요. 이거 말고 아 쓰기는 하지 그래 서라운드감을 느끼려고 하면은 게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또 저희 집에 또 플스5가 있기 때문에 유멸의 칼날을 한번 해볼까요? 뒤에 소리 나네요. 오! 맞았다! 아 근데 확실히 근데 그게 있네. 게임이 별로 사운드적으로 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서라운드가 읽기는 한데 애니메이션에 보던 게 막 내 눈앞에서 푹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의 사운드는 아니긴 하네요. 이제 그건 있어요. 아 그게 아니다 사운드 또 제대로 하려면 천장에도 달고 막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다 구성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잖아요. 그래서 사운드바로 약간의 타협 그리고 가격대 자체도 130 정도라서 막 엄청나게 비싸진 않아요. 그러니까 스피커 그냥 쓰시는 분들한테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솔직히 사운드를 제대로 즐긴다의 기준에서 봤을 때 100만원대 초반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설치 방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문제는 스탠드의 부재. 그리고 이 버전은 괜찮은데 이 다음 T버전이랑 지금 구매한 A버전 같은 경우는 상태창이 안 보여요. 상태창 얘는 앞에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위에 있습니다. 솔직히 여기 앉아서 하면은 위가 안 보이잖아요. 막 볼륨 조절하는 볼륨 몇인지 안 보여요. 삼성 TV 연결하면 삼성 TV는 똑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볼륨이 몇인지 이제 TV에 뜬다고 하는데 얘는 알 수가 없어요. LG TV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볼륨 조절 같은 걸 보려면 이제 아까 말했던 스마트싱스 그걸로 볼륨을 보든지 아니면은 그 저번에 안경 리뷰했던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앞보고 하는 그런 안경에 들어있는 그 프리즘 같은 걸 위에 달아서 쓴다는데 이미 사운드바가 TV를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그것까지 올리면은 엄청나게 거슬리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. 그건 뜬단 말이에요. 앞에 이렇게 LED가 타다닥 타다닥 지나가는 그거 있는 거 보면은 저기에 LED를 박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. 근데 도대체 저기에서 왜 볼륨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씹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.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저는 만족감이 잘 쓰고 있다. 오버 시스템 사장님 감사합니다. 생일 선물. 혹시나 사운드바를 사실 분이라면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었지만 솔직히 이게 마지막이지 않나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 그 일반 유저분들도 이거 나왔던 라인업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쪽의 매니아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뭐다? 이유가 있어서다.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. 가성비고 성능 자체고 또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AS도 괜찮고 설치도 다 깔끔하게 그냥 해주고 가시기 때문에 만족합니다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사운드바 가지고 만족했어야 되겠습니까? 홈 시네마 세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혹시나 나중에 바꿀 때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운드는 해서는 안 되지 이런. 아 근데 이제 그죠 스피커에 몇 천만 원 쓰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운드 취미에서 좀 많이 가신 분들이고 사운드 취미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바 취급도 안 해줍니다. 솔직히 무조건 1채널은 스피커 하나입니다. 그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닙니다.